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 감소세가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되고 추석 연휴 전에 더욱 확실한 안정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61명 나왔습니다. 사흘째 10명 안팎으로 줄면서 계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에서 50명 아래로 나오며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도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40% 내외로 여전히 높다며 또 직장 내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사람 간 접촉이 많은 상담 업무 사업장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LG전자가 입주해 있는 서관의 9층이 폐쇄됐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면 바로 추석 명절인데 연휴에 고향에 가지 않겠다라고 답한 사람이 이제 성인의 절반 이상을 넘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전국 성인 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올해 추석 때 고향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전체의 약 60%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집에만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답한 비율도 23%를 넘어서 10명 중 7, 8명 정도는 고향에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16.5%는 가벼운 나들이나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 수고를 허사로 돌리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